뭐 피곤해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신 용노트로 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한의학이요? 그런 거거든요. 이게 왜 한의학 한의원에 가면은 그래, 병의 근본을 거잖아요. 치료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뾰루지가 난다고 해서 뾰루지를 치료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, 원인을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건데 뾰루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약간 이렇게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근본을 치료하고 오히려 이렇게 아까 김구라시 그러니까 근본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런 거예요. 이 분노가 날 때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감정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논리를 이 제 안의 분노 덩어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한폭탄인 거예요. 이 시한폭탄을 무사히 해체를 해서 이 마지막 뇌관을 잘라내면 안 터지잖아요. 아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? 뇌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그냥 저만의 노하우예요. 네네. 1W1H 방법이라고요. 1W1H. 네네네.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상황을 설명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잖아요. 네. OW1H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에서 1W1H로 이 분노 상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약간 간략하게 이렇게 만든 그런 방법인 거죠. 예, 지금 말씀을 제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생방송이 되는 거예요. W가 Y야? 네. 일단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. 여봐요. 지난번에 우리가 녹화 방송 5시간이니까 다 드러내고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네,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. 네. 일단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러면 W, Y,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. 나는 왜 지금 화가 났는가?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뭐 김구라 씨가 저한테 막말을 했다.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. 그러면 계속 그 왜란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. 그럼 김구라 씨는 왜 나한테 막말을 했을까? 그러면 신경질 나. 아유 진짜. 자꾸 신경질 내지 마세요. 이게 진짜. 정말 이게 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. 꽃이 자기 얘기라고 했어. 아 정말로. 오케이. 그래서 왜?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갈리거든요. 네. 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실수로 그랬든지 그럼 그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는 H, How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. 아 이게 근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. 그러면 누가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화가 해봐요. 안 나요? 저는 절대 화 안 나요. 저는 유명해요. 연예계에서 스트레스 및 분노 청정구역으로 정말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. 아니,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편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주변이 많이 아프다? 답답하지 주변은. 상대방이. 제 친구들은 시름시름 앓고 속병 다 있고. 이게 뭐 또. 아니 그러면 하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? 그렇죠.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접 어떨 때는 정말 대놓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굳이 그 당사자한테 화를 낼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그걸 환기시켜서 분노 덩어리를 빼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밖으로 낸다는 얘기잖아요. 내가 꼭 이 그러니까 사람한테 저기 화를 낸다는 알았으니까 게 아니라 저기요. 저기 우리 집에 외환이 감독님 일화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십니다. 아.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한번 감독님께 굉장히 버럭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뭐 수영장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여자 주인공이 빠진 걸 이제 들어가서 구하는 장면이에요. 겨울에요? 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감독님이 계속 그 촬영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. 사실상 이게 수영장은 뭐 들어가서 사실 금방 구해서 나오면 되는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두리번 하는데 안 보여. 다시 잠수를 해서 또 두리번 하는데 또 안 보여. 이 수영장 안에서. 그걸 계속. 그럴 정도면 아가미가 있어야 되겠네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참다가 이제 화도 나지만 내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추위를.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야외였었어요? 야외죠. 그럼 화내야지.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. W, Y. 왜 감독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? 감독님은 연출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. 대박. 그래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. 대박. 와.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상황을 더 계속 방치했다가는 내가 정말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. 그래서 대단해.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이래 하니까 배우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연출 욕심 조금만 접어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정리를 했어요. 근데 감독님께서 자 스탠바이 하이 큐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뚜껑이 빵 날아가면서 감독님 그만 좀 하세요!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. 이만큼 찍었으면 됐잖아요! 이렇게 아주 빡 소리를 질르니까
이게 사실상 저도 나이도 어린데 감독님한테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저도 어떤 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그런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